수요일인데 오늘 10 4월 5일이죠. 12일이 아니고 4월 5일 수요일인데 아침에 비가 막 오고 있어요. 이제 봄비가 아니고 이제 여름비라고 이제 초여름비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정석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뭐 낙엽이 아니고 벚꽃이 다 떨어지고 이제 벚꽃이 사라지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날씨가. 반갑습니다. 부산 개미대장 이태양입니다. 4천분의 1의 교통사고가 나도 우리는 운전을 합니다. 370만 분의 1의 비행기 사고가 나도 안전하게 비행기를 탑니다. 우리는 800만 분의 1의 로또 당첨 확률을 가지고도 복권을 삽니다. 우리 인간은 400조 분의 1에 의해 나 자신이 태어납니다. 엄청난 확률 속에 태어난 게 여러분들입니다. 재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노력을 이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노력을 이길 수가 없고 노력의 결과를 안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이 이야기를 어저께부터 그타 유튜브 인용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뱉어낸 말은 아니고 타 유튜브 두 분의 간략한 내용을 합성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400조 분의 1로 태어났는데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재능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 재능보다 400조 1의 어마무시한 확률로 이 인류에 태어났으면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를 틀림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노력을 하십시오. 노력을. 매일매일 내 주식이 물렸다고 무심히 넘어가지 말고 내 주식이 뜰까 안 뜰까 그런 결과를 가지고 기대만 하지 말고 제가 일전부터 유튜브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얼마 안 돼서 이 이야기를 내가 던져줬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있는데 2%의 복리 처음 스타트 100만 원 가지고 잠시만요. 100만 원 가지고 어디 갔노? 100만 원 가지고 2%의 수익률을 낸다 그러면 어마무시한 결과를 낼수 있다 그랬죠. 아무 종목이나 가지고 한번 그 보조지표 하나만 열심히 열심히 세 번째 110그 10번 같으면 그 13번 이주리겠죠. 10번만 이겨도 27%의 수익률이 나고 3%를 가지고 10번만 이겨도 43%의 수익률이 생기고 4%를 가지고 10번만 이기면 그 60%의 수익률이 생긴다 그랬잖아. 이 2%, 3%, 4%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제자들 및그 자본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 제가 하는 내용을 한번더 올려드리려고 힘좀 내라고 하면 된다는 내용을 어저께 잠시 올렸는데 그 입금된 내용을 내가 찾지 못해서 올리지를 못해서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어저께 확인해보고 내가 오늘 다시 올려드린다 했으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이걸 250만 원을 입금을 시켜가지고 지금 결과가 17만 1542원을 수익을 냈습니다. 수익을 이것도 2000% 수익이 생기면 나중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2000% 그러니까 여기서 260만 원, 250만 원인데 좀 지나면 내가 120 100만 원, 한 100만 원은 새로 인출을 할 겁니다. 인출을 하고, 잔고 360만 원에는 100만 원 인출을 하고, 나머지만 운영을 내가 할 거거든요. 왜? 원금이 250만 원을 넣은 걸 알기 때문에, 빼놓으면 그게 전체적인 원금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3일 거래를 했는데, 거래 내역도 여기 있어요. 여기. 3일, 3, 4, 5일. 이거 보면, 이게 이제,
250만 원 중에서 16만 7천 원 같으면 약 2만 5천 원. 원래 이제 거래가 250만 원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고 170만 원으로 거래하는 거거든. 약 10%의 수익률을 낸 겁니다, 이게. 10% 이틀 동안.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안 믿을까 봐 싶어서 한번 더 1월 달부터 1월 2일부터 1월 2일부터 자. 아 이제 1월 2일부터 4월 3일이니까 4월 2일 4월 2일까지 하면 되겠네. 4월 2일이 일요일이니까 4월 3월 30일까지 딱 하면 딱 맞겠네요. 그죠? 딱 맞겠네. 조회해 볼게요. 없습니다, 이거.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4월 1일부터 일요일이 안 돼. 그래서 4월 3일. 4월 4일부터 어저께 맞거든요. 정확하게. 오늘 5일인가? 오늘 5일까지 조회를 해볼게요. 이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해서 10% 20% 수익을 내면 그 누적 수익률을 가지고 가면은 틀림없이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 200번 정도는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200번까지 딱 낸다 그러면 자신감이 아니고 200번 갈 필요가 없습니다. 딱 10번 정도만 딱 이기면 거래를 하는 방법, 숏 단타를 치는 내용을 이긴다 그러면 이겨내면은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자본 관리만 잘하면은 틀림없이 이런 수익률을 낼수 있고 소액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잘살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고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큰게 없어요. 시황만 안내를 해드리고 시황 안내를 해드리고 기타 뭐를 안내를 해드립니까? 중간중간 보조지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MACD도 이야기했고 갭 상승했을 때 이럴 때는 왜그 전량 팔아야 되고 이럴 때는 왜 전량 팔아야 되고 이럴 때는 왜 전량 팔아야 된다는 걸 중간중간 다 이야기를 내가 던져놨어요. 던져놨고 지금 제 유튜브 구독이 보면은 530명밖에 안 됩니다. 529명인가밖에 안 되는데 구독자가 1000명이 생기고 2000명이 생기고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실시간으로 지금도 방송을 할 수가 있는데 재미가 없어요. 1000명 이상이 생기면 그내 아프리카 방송이라든지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는 20~30명만 된다 그러면 제가 방송을 해드릴 거예요. 수익 내는 방법도 공개를 내가 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많이 동참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적극적인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들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또한번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내가 한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관역이 1m, 2m 떨어진 데에서 활을 쏘아서 그 관역 안에 0점, 10점은 아니지만 골드는 아니지만 그 테두리 안에 테두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2m 전방에서 활을 이렇게 쏩니다. 쏘는데 코앞에 여기 이게 이제 10점이잖아요. 골드잖아요. 이 안에 이 관역을 활을 쏘아서 맞출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 그러면 2m 같으면 다들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00%다 맞출 수 있습니다. 실수의 경우 0.5%를 빼고는 거의 100%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30m 같으면 힘들게 있거든요. 50m 같으면 더 힘들어. 100m 같으면 더 힘들어요. 그러나 이 관역을 맞추어야지 한 번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맞추어야지 30m, 50m, 100m의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이 관역을 맞출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가 반드시 시장 우선으로 종목을 선택을 해라. 시장 우선을 맞추는 게 2m는 아니더라도 10m 이내의 관역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쉽다는 거죠. 그러면 대형 종목은 20m 이내라는 얘보다는 조금 더 멀지만 20m 이내라고 보면 돼요. 시장을 맞추는 거는 10m 이내지만 이게 좀 수월하고 대형 종목은 그보다는 조금 더 힘들겠지만 그래도 수월합니다. 그럼 소형, 잡주, 테마주는 어떠느냐? 한 70m 이후에
거리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시장을 보는 게 오히려 쉬운데, 시장을 보는 게 쉽지만 종목을 선택해서 이 시장이 하락을 한다고 해서 이 종목이 70m에 떨어져 있는 종목을 이것도 떨어질까 올라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거래량과 시황 및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장을 맞추는 것보다는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조금 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주식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자산을 지키는 게 자산을 지키는데 최우선이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MACD, RSI, CCI 이런 걸 간혹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지금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CCI, RSI 요게 가열지구가 나오면 주가는 횡보 또는 조정이 나와요. CCI 잘 적어놔라 너것들. 물어보면은 모른다고 또 생각 안 난다 하지만 이거 여러 번 이야기 해놨다. RSI, CCI 요것만 봐도 주가는 추가 상승력이 여력이 있는지 아니면 행보를 할 건지 아니면 주가를 하락을 할 건지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포함해서 뭘 봐야 되느냐, 피봇을 연결해서 보면 됩니다. 피봇 설정 들어가서 주가 피봇 설정 라인 설정 이걸 다 해주면 피봇을 보면, 피봇을 차트에서 이탈을 하면, 고점을 저항을 받든 이탈을 하면 아 지금은 주가가 조금 쉬어가야 되겠구나, 이걸 돌파를 하기에는 무리수가 좀 없지 않아 있구나, 이 돌파를 하는 무리수가 없으려고 하면 강력한 호재의 뉴스가 나와준다 그러면 이걸 돌파를 할 거예요. 이걸 오버슈팅이라고 하죠. 슈팅. 그래서 사소한 이거 CCI, RSI 피봇 차트만 보더라도 주가가 고점에서 좀 쉬어가겠구나라고 참고를 하시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거래를 안 하는 게 정석 플레이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꺼내서 이 세 가지 지표만 천천히 보셔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아침에 저 보시면은 보통 야간 선물을 봐야지 아침에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압니다. 323.50에 야간에 끝났거든요. 그러면 선물 차트에 가면은 323.50에 끝났으면 어제 우리 종가 기준이 여기에요. 여기. 그러면 일본 캔들로 종가가 어제 여기서 오늘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서 오늘 장 초반에 이걸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을 나오겠지만 돌파를 못하면은 이 기준선까지 전환선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기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구간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추가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얘도 역시 추가 상승하면 이 라인에서 하방으로 때려줘야 돼. 이 추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 라인에서 하방을 때려줘야 돼. 하방으로.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상승하려는 패턴보다는 조정의 국면에 들었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정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뭐 지수는 추가 상승 여력으로 보이지만
힘겹게 올라가고 여기서 힘겹게 올라가는 게 한 방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우구도 좀 볼게요. 다우도 어저께 이제 전고점 돌파를 하려다가 그 저항대 부딪히고 은봉이 딱 윗꼬리 은봉이 딱 생겼어요. S&P 500 역시 마찬가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닥스 허크카지 꼭지에서 사고 친다 그랬습니다. 허크카지요. 상해도 이제 오늘 쭉 빠질 겁니다. 항생도 이제 위에 올리면 또 쭉 빠질 겁니다. 자, 여기서 간만에 유가와 환율을 보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업종지수하고 달러하고 디커플링이에요. 얘들이 우상향을 하게 되면 지수는 조정 국면에 이렇게 들어서야 돼요. 이렇게 이 밑에서 놀아야 돼요. 이 밑에서. 근데 우상향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수도 같이 상승을 하는 부분이 왜 그렇느냐, 이 상황 때문에 그렇죠. 얘들 빠지면서 지수가 다 같이 빠졌었거든. 이 상황처럼 맞춰서 얘들 둘이는 커플링으로 딱 조합이 맞아지지만, 그래서 얘들 빠질 때 우리도 지수도 같이 빠졌거든요. 얘들 오를 때 우리 지수도 같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그 커플링이 안 나오고 디커플링이 나오는 것처럼 페이크형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WTI 넘어가겠습니다. WTI는 오늘부터 팔아야 되네요. 제가 이전에 여기서 70불이 깨지면 콜을 매수하라 그랬습니다. 콜을. 이 언저리에서는 움직일 가능성이 내가 지금 돈 먹어야 될 가능성이 힘들기 때문에 움직이면 좀 먹을 게 별로 없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70불이 딱 깨지고 지금 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안전하게 이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이죠. 안전하게.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묻죠. 당연히. 어제 새벽에, 이것 때문에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났냐면, 새벽에 내가 그랬던 내용이 있습니다. 새벽에 그랬던 내용. 새벽에 내가 몇 시에 글을 했느냐면, 얘 내가 몇 시에 글을 했지? 아침에 문자가 나오는데. 여하튼, 새벽에 두세 시쯤에 내가 글을 해서 전부 다 현금화를 내가 시켜놨습니다. 현금화를. 여기서부터는 움직이면 골치 아프거든. 추가 상승을 하더라도 눌러줄 힘이 크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는 거라. 다시 70불이 깨진다 그러면 그때는 추가 매수.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자, WTI 금, 금이란다. 요즘 뭐, 그, 뉴스에서 그 기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바닥이, 지금 이거는 페이크성 바닥이거든요. 페이크성 바닥. 페이크성 꼭지. 이게 정석 꼭지라 그러면, 정석으로 차트상을 알려준다 그러면, 지금 얘가 45불까지 내려옵니다. 45불까지 내려오는데, 저는 이걸 정석이라 보지 않아요. 이걸 정석이라 보지 않고 어떻게 보느냐, 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만 딱 이걸 꼭지로 딱 보고 있어요, 차트로. 그래서 지금 자리가 가장 중앙이에요. 중앙 포인트예요. 중심. 이 자리가 이 안에서 추가적으로 큰 하락 50불이 깨진다 이런 소리를 하는 놈들은 잡놈들이고, 이 상황에서 또 올라가면 150불이라고 이야기하는 놈들도 잡놈돌이라는 거죠. 잡놈돌. 물론 이 상황에서 50불 이탈은 잠시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했다가 바로 올라온다는 이 뜻이지. 얘들처럼 계속 시간적인 행보를 간다, 지금 뭐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럴 경우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이 거의 이 자리까지는 오기는 힘들지만, 또 한 번에 70% 깨지면 또 한 번 배팅을 하더라도, 상방향 배팅 하더라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지금 자, 여기 보십시오. 업종. 이날부터 지금까지
거의 100% 퍼펙트 하다 보면 되면 100%가 퍼펙트 하는 거죠. 그러면 달러 원달러 환율 이거 거의 90% 적중 WTI 거의 100% 얘도 95% 대형주 대형주 삼성전자 6만원 깨진다고 이 꼭지라고 하늘이 두쪽 나도 꼭지라고 100% 비트코인 95% 시황 적절 또 뭐 잡주는 뭐 65% 승률 지금 저처럼 시행하고 종목 올려주면서 저만큼 실력 좋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그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하는 방법을 몰라서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지금 저 주식 자격증들을 많이 따고 하는데 자격증 많다고 실무에서 지금 개미들보다 더 다친 사람들이 주변에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증권회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얘들이 정신을 안 먹는답니다. 왜? 정신 사먹을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거예요. 내가 몰랐는데 최근에 몇 명 보면서 이 자리에서 이게 이제 캔들 하나가 1년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벌어놓은 돈을 이 자리에서 슈팅을 해서 이 5년 동안 벌어놓은 재산을 거의 다 탕진했답니다. 빚밖에 없답니다. 내가 데이터 내보니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까지 좋아서 중요한 건 여기서 손털어라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엿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거 그러면 그 잡주들이 제약 잡주들이 올라가느냐 이거야. 안 갑니다. 이거 대형주들은 기다리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증권회사 직원들 살펴보면은 돈 빌려줄라 이러면은 피하세요. 아는 척도 하지 마세요. 주변에 지인들이 있다 그러면 돈 얘기하면은 이래갖고 돈 뭐 좀 이자 많이 줄 테니까 그런 사람들 대부분 다 피하세요. 제가 미팅 해보고 대화해본 정말 오래된 지인들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고 시장을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도 전고점 이걸 돌파를 못하면 주가는 하락이다.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조정이 어디서부터냐? 시작과 끝 여기서부터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 고점에서 여기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내려올 때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래서 여기서 반등 나오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반등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 뭘 보여드렸노?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 어떤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퍼펙트하게 이게 반등이 나온다. 여기서부터는 그 현금화해라, 매수를 해라. 전부 다 퍼펙트한 게 맞춘 게 그런 단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과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 뭐 하루 이틀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오늘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우리 시장이 먼저 선조정을 먼저 받았어요.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이 짱대 음봉이 나오잖아요. 그럼 미국, 유럽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시장이 1.5% 이상 빠지면은 전 세계가 조정입니다. 조정. 우리가 앞서가겠죠. 한 하루에서 3일 정도. 우리가 앞서가겠죠. 그 시발점을 어제 캔들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도 미국도 조정의 차트가 잠시 나온 게 커플링으로 일봉상 커플링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이 우리는 양봉으로 나왔지만 얘들은 전부 다 음봉으로 나오잖아요. 양봉보다는 음봉이 더 위험하거든요. 근데 꼭지에서 눌러준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락의 국면이 크다. 그러면 들고 있는 종목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고 있는 종목 어떻게? 뭐 어떻게? 삼성전자 100% 현금화, 하이닉스 100% 현금화, 삼성전자, 하이닉스 100% 현금화. 벌써 현금화 시켰잖아. 100% 현금화. 나 현금화 여기서 다 시켰어. 여기서 이 언저리에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금화 다 시켰잖아. 지나가 보세요. 다시 이렇게 빠져요. 빠진다고 내가 며칠 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잘 안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아이진 한번 볼게요. 어제 이제 아이진이 어제 한번 떴더라고. 어제 이제 증권회사 직원이 구독자님입니다. 주담하고 서울 분인데 주담하고 통화를 여러 번 해봤대요. 특별하게 뭐 이슈는 없는데 다른 테마 제약주들이 떠서 얘도 같이 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종목 검색을 내가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상패만 안 된다 그러면 저는 17,000원까지는 기술적으로 갈 수 있다고 내가 보는 부분이에요. 보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내부에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개미들이 그 주식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산의 5%, 10%만 가지고 움직이라는 것들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움직이라는 이 돈 가지고 움직이라는 거지. 위험하지 않는데 왜 5%만 가지고 10%만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까? 몰빵하고 빚내서 해야지.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데 몰빵을 하든지 빚을 하든지 부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위험한 종목은 하지 마세요. 삼성전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매수를 했다. 삼성전자 볼게요. 여기서 물렸다. 그러면요 30%는 손실이 납니다. 3년 이내에. 왜? 여기서 지금 엄청난 손실이지만 3년 이내에 여기까지는 옵니다. 그럼 약 30%밖에 손실 안 납니다. 근데 잡주는 원금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어떤 거 할래요? 이거 해야지. 30% 날라갈래요? 쪽밥 날래요? 당연히 대형주 해야지. 되돌아올 수 있는 대형주. 기다리면. 대형주도요. 한진해운 보셨죠? 옛날에 주 대우 보셨죠? 한진해운 대형주도요 상패됩니다. 기업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런 종목이 아닌 종목들이 더 빠른 시간에 더 빨리 사라질 수 있다는 그 위험부담. 요즘 사람들이 그러잖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요 여유있는 돈 가지고 하는 거지 빚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 절대 여러분들한테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배워서 공부해서 움직이주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형주 물론 시초가에서는 보합권에서 전일비에 보합권에서 시작하겠지만은 조금 더 조심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IG는 모르긴 해도 IG는 모르긴 해도 얘들이 특별한 상패가 안 된다 그러면 기다리면 17,000원까지 오는데 중요한 거는 17,000원까지 오기 이전에 기술적으로 이렇게 떴을 때 이 고점에 올 때 홀딩을 하느냐 일부 30% 잘라주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산을 어떻게 어떤 시간에 빨리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30% 자르고 재매수하는 게 여러분들의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올라간다고 해서 무작정 홀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제 연 3일 동안 초급등이 나왔습니다. 연 3일 동안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날 내가 어떤 이유로 이슈가 나왔는지 확인해보고 그 우상향으로 날아갔던 이슈가 맞다 싶은지 그거부터 먼저 보라 그래서 그래도 이날은 30% 잘라주라 그랬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날 못 잘랐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30% 잘라줘야 됩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해운대 이제 구독자 한 분이 있는데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이게 4만 원대라 그랬어요. 4만 원대 다 왔거든요. 다 왔는데 다 왔는데 지금 30% 안 잘렸죠. 만일에 오늘 뜨면은 5%에서 10% 뜨면은 바로 4만 원 되잖아요. 뜬다고 생각해서 홀딩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야. 이 뉴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찾아보진 않았어요. 불명이 4만 원까지는 내가 온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만일에 이때 사서 팔고 30% 여기 있으면 샀다 그래도 4만 원이 아니고 3만 8천 원 목절까지는 거의 본전이 다 왔다는 내용을 한 번 더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내가 드릴게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안 하면 어떤 걸 오늘 당장 이것도 하한가 갈 수도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하한가 바로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무작정 홀딩하니까 본전 오더라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급등 나왔던 사유를 틀림없이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지금은요 백발백중 오늘 뜨면 팔아야 됩니다. 매도해야 됩니다. 백발백중 팔아야 됩니다. 매도해야 됩니다. 뜨면 이 고점 돌파하면요 최소 70% 이상 현금화 해야 됩니다. 백발백중 최소 70% 이상 현금화 해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데 성공 투자하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